안녕하세요. 코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양차로 연장근 쳐서 이기는 방법인데요. 양차로 이기는 방법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실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차로 이기는 방법.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차로 이렇게 장근 치는 수는요, 먼 군. 궁이 올라와 버리니까는 이거로 장을 쳐도 장군. 이거 뭐로 막을까요? 먼 4로 군. 막겠는데요. 이거 그 다음이 없는데요. 이거 안 되겠죠?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로요, 어떻게 장을 치느냐? 이게 빠지면서 상장을 쳐야 됩니다. 어디로 빠질까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장군, 장군 치면 멍군, 말은 없겠죠? 이때 이렇게 장군 칩니다. 멍군, 아유, 이건 막아봤자 필요 없는데 어차피 사로 막아야 멍군,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이렇게 장군 장, 치면은요, 멍군, 장군. 장, 멍군, 이렇게 이길 것 같지만 여기 장, 상이 괜히 있는 게 멍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빠진 다음에 장군, 상장 멍군, 장군 치고 멍군, 잡고, 장, 자, 멍군, 이때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2차로 장군을 쳐야 됩니다. 멍군, 이거 왜 그리 되죠? 장군 치면 차로밖에 못 막을 멍군, 때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요 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차 공격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